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게스트는 짜자잔.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실장님? 오늘의 주제는 덕분 PD들은 무속을 믿을까? 빵빵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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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단 믿나요? 믿어요? 저 대표님도 원래 덕분이부터. 어. 대표니까, 대표니까. 대표니까. 어. 게스트로서의 좀 그 예의와 존중, 예우와 존중을 좀. 무속 믿나요? 아, 이 썰은 조금 신중하게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루즈하게 말고 신중하게. 루즈랑 신중한 건 좀 다르게. 결론부터 말해드릴게요. 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경우에 따라서. 믿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 믿냐 안 믿냐를 물어봤는데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어. 소신 있게 해야지. 소신 있게. 이유. 각 선생님들마다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믿을만하다. 100명의 무당이 있어. 100명의 사람이 있어. 다 봤는데 다 다를 수 있어. 그쵸?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인정. 세모로 인정하시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시기에 따라서, 그 선생님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도 다르잖아.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에 대해서 본 것들을 말해 주실 거고. 근데 저 뭐 사업 어떨까요? 앞으로 사업 어떨까요? 단어만 들어가도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 앞으로 어떨까요? 아, 건강이 안 좋은데? 안 좋아. 실령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아, 그래서? 안 좋아. 몸 관리 좀 잘해.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맞는 말 하셨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어? 사업은 잘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 사업은 괜찮은데 건강은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선생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냥 괜찮아. 버틸만 해. 어? 사업은 잘 되니까. 버틸만 해. 사업도 안 되는데 건강도 안 좋으면 안 좋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내 얘기가 하루하루 운기가 하루하루 내 생각도 몇만 번씩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순간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봐야 알죠.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막론하고 신을 믿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인류가 성장해왔다. 신이라기보다는 그거 아닌가? 믿음? 믿음 자체가 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아니, 그게 인간과의 믿음. 인간과의 믿음?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해석의 차이니까. 나의 신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신입니다. 자신.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그건 제 자신을 믿어요. 근데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도 신을 모시고 또 신과 소통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속이 빠질 필요도 없지만 믿을 만한 경우들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있어요? 무속 믿음? 저요? 제 워딩이 좀 셌나요? 아니, 좀 돌렸어요. 근데 서론이 너무 길었다. 왜 꾸살이 주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았지만 재미는 없었다. 근데 이 내용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조금 배우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이해 못하면 못 배우신 분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냐 없었냐. 이 자리 좋네. 관심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뭐든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무속신앙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생각은 안 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고 저 사람 믿는다 나도 믿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속이 재밌는 게 저 사람 믿는다 나도 믿어야지 이러진 않아.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없잖아. 아니 선택은 본인 모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로 보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한 거니까. 아니 무속이 진짜 강요 없지.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내가 물어봐서 대답을 똑같이 얻은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명쾌한 대답이네. 제가 말한 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빌딩 샀다고 나도 빌딩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둔한 거지. 진짜.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선생님 탓할 필요가 없고 뭐 날 소개시키는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게 뭐 서로 짜고 했으면 그건 진짜 범죄지. 범죄 사기지. 그거 사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비트코인 강풍 불었는데 나 이거 해서 올랐다. 근데 내가 들어간 시기랑 다른 사람 들어간 시기랑 다르고 그치. 상황도 다르고 시장도 변화가 됐는데
그때 들어와서 야, 난 왜 너 뭐 몇백억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도 판단은 내 자신이 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일단 믿어야지 남의 말도 듣고 믿고 할 거 아니야.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시 내향적인 성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제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면 저희끼리 한번 또 열심히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